안녕하십니까. 울산의 가수 안이숙입니다. 네. 저는 사랑하는 남편에게 힘을 주고자 도전 꿈의 무대에 도전해쳤습니다. 제 남편은 울산에서 중국집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중국집에서 일을 합니다. 아침 6시에 출근해서 청소하고 시장 보고 재료 손질하고 음식 만들고 영업하고 밤 11시가 돼서야 퇴근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꿈이 가수였는데 엄마가 너무나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결혼을 해서 가수가 되겠다고 22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노래하고 싶다고 울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나중에 돈 벌고 자리 잡으면 그때 네. 하자는 거였습니다. 엄마보다 더 했어. 사실 남편은 어린 시절에 좀 가난하게 살았기에 돈을 벌어서 잘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네. 살았답니다. 네. 그런데 세월이 흘러 40살이 되자 저는 꿈을 영원히 이룰 수 없을 것 같아 너무나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남편의 반대에도 앨범을 내고 노래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만 폐암에 걸린 거였습니다. 게다가 1년 반 만에 암이 다시 재발을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만 하면서 살아온 남편인데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투병 중에도 늘 중국집 걱정에 안달이 났습니다. 그리고 몸이 조금 좋아지니까 남편은 또 중국집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래도 암에 걸린 후 남편은 제 노래를 들으면 눈물을 흘리며 좋아합니다. 방송 후 저희 중국집에 많은 분들이 짜장면을 드시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노래 참 잘했다고 네. 응원도 해주시고 네. 남편에게 이제 좀 쉬면서 하라고 걱정도 해주셨습니다. 네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 집 짜장면도 맛있지만 탕수육도 정말 맛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시켜서 드시면 네. 더 맛있습니다. 네, 맞죠, 맞죠. 또 많은 분들이 남편이 TV에 얼굴이 뽀샤시하게 잘생기게 나왔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기뻐하면서 자신의 옛날 사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젊었을 때 자신이 잘생겼다라며 내가 그동안 잘생긴 걸 잊고 살았는가 봐 그러면서 좋아서 난리가 났습니다. 아침마당에 남편에게 그 어떤 약보다 훌륭한 치료제가 된 것 같아 네. 저도 맞아. 기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남편을 위해서 또 제 꿈을 위해서 간절하고 멋지게 노래 부르겠습니다. 네. 네. 투병하는 남편을 위해서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안이숙 씨가 오늘 부를 노래 노사연의 바람입니다.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를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저 높은 곳에 함께 가야 할 사람 그대뿐이.